자, 이제 스네일이, 자, 이제 살아서 움직이게 있습니다. 오, 예, 안녕. 안녕. 달팽이 안녕. 안녕하세요. 인조이 코딩입니다. 자, 오늘은, 자, 브릭링크에서, bricklink.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스튜디오라는 게 있고요.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스튜디오에서 다운로드를 맥 또는 윈도우를 받으시면, 자, 이제 설치가 될 거고요. 스튜디오를 실행을 하면, 자, 새로운 스튜디오가 이제 열리고, 우리가 레고 브릭을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스튜디오가 열렸죠? 자, 이제 여기서 Create New. 자, 이제 새로운 브릭을 우리가 여기다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우선은 오늘은 간단하게 그 달팽이를 만드는 걸 튜토리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만들어 봅니다. 자, 여기 창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브릭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워낙 종류가 다양하니까. 자, 브릭 1 곱하기 2. 자, 이제 1 곱하기 2 브릭을 하나 가지고 오죠. 자, 그래서 그 전에 플레이트. 자, 이제 플레이트가 이제 판을 말하는데, 플레이트 2 by 3. 2 곱하기 3 플레이트를 한번 가져올까요? 자, 2 곱하기 3 플레이트를 가져오고, 자, 이렇게 플레이트나 브릭을 갖고 오게 되면 이 녀석들을 선택을 해서 키보드 방향키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회전을 시켜서 요 위에다 갖다 놓으면 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자, 이제 휠로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회전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레프트 왼쪽 마우스를 누르고 이렇게 끌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편하게 뷰를 조정을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서 인버티드, 자, 이제 브릭 이름 중에 이제 인버티드 2 곱하기 2 45, 45 디그리 꺾여져서 네, 찾던 브릭이 이겁니다. 그래서 슬로프 인버티드 45 디그리 2 곱하기 2 브릭을 가져와서, 자, 얘를 살짝 방향 전환을 한 다음에 여기다 붙일게요. 짠!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이제 슬로프 33도 기울어진 슬로프 1 곱하기 3 브릭을 가져올게요. 이제 요거죠. 슬로프 33, 3 곱하기 1 또는 1 곱하기 3. 자, 이 녀석을 가지고 와서 얘도 회전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회전 여기다 딱 꽂고요. 하나 더 갖고 와서 회전해서 딱 꽂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모양이 얼추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그냥 일반 브릭도 1 by 2. 자, 이제 이 브릭을 가져와서 회전을 시키고 요 위에다가 딱 이렇게 올려 놓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슬로프 브릭이 필요할 것 같네요. 슬로프 33에 이번에는 2x3를 가지고 와서 회전을 시켜서 띵! 자, 이러면 이제 달팽이의 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역시 달팽이의 특징은 촉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레버라는 브릭을 검색을 해보면 이런 레버가 나옵니다. 자, 안테나, 스몰. 자, 이제 이름 안테나로 쳐줘도 되는데, 스몰, 레버. 아, 레버로 돼 있죠? 자, 그래서 레버를 딱두개쫙 결합을 해줍니다. 자, 이제 이름 완전히 예쁜 달팽이 모양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고, 자, 이제 여기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키 또는 맥에서는 커맨드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고, 여기 팔레트에서 색을 선택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눈은 검은색으로 선택을 해보고요. 아, 예뻐지고 있습니다. 자, 바디. 이 바디는 선택을 해서 이 녀석은 레드 계열로 만들어 볼게요. 자, 러스트로. 오케이. 짜잔. 자, 이제 달팽이 모양의 브릭이 완성이 됐습니다. 짠. 이 녀석을, 자, save as 하면, 자, save as snail. 자, snail io. 자, type은 io죠. 그래서 스튜디오 파일은 io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자, snail을 저장을 하면 snail io라고 저장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snail io로 저장을 했으면 우리가 이제 유니티에서
이 녀석을 레고 마이크로 게임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이죠. 그래서 레고에서 우리가 지금 스네일이라는 녀석을 만들었고, 스네일이라고 만든 요 브릭을 레고로 가져와서, 자,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뭐 샘플로 만들고 있는 게임인데요. 자, 여기에서 레고 툴에 보면 임포트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임포트 모델, 아, LDI, 아,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엑스포트를 다시 얘가 그 읽을 수 있게, 자, export as ldraw. 자, ldraw라는 형태로 snail ldraw. 그 io는 원본 파일이고요. ldraw는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형식의 파일로 엑스포트를 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레고에서 임포트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저장하고 있는 스튜디오 샘플 snail ldraw 파일 오픈. 자, 여기서 임포트 모델. 지금 만든 스네일이 들어옵니다. 짠! 이제 들어왔죠. 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아, 이쁘죠. 자, 이제 이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뭐놀 수는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 녀석은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짠! 녀석. 안녕. 자, 스네일 위로 올라가 볼까요? 짠! 아, 스네일을 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스네일을 만들어졌는데, 이 녀석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재미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스네일을 살아있는 녀석처럼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살아있는 녀석처럼 만들어 보려면, 자, 프로젝트, 레고, 그다음에 쭉 내려가면 스크립트가 있고요. 자, 블록을 얹어도 되는데, 여기서는 스크립트가 더 좋겠죠. 예, 자, 그래서 스크립트 중에 레고 비헤이비어 스크립트 액션 얼라이브 액션을 할수 있게, 자, 얘를 끌어다가 지금 우리가 만든 스네일 브릭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트 모양의 얼라이브를 표시하는 그 액션이 추가됐다라는 표시가 되고, 우리가 추가한 스네일에 얼라이브 액션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입은 크리처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 이제 스네일이, 자, 이제 살아서 움직이게 있습니다. 오, 예, 안녕. 안녕. 달팽이 안녕. 안녕, 하이, 할로우. 반가워요. 반가. 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레고하고 유니티가 같이 만났고요. 또 브릭 링크가 같이 협동으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레고를 가지고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얘를 움직이게 하면 얘를 타고 다닐 수 있겠죠? 자, 다음에는 얘를 타고 다니는 걸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너무 재밌는 레고랑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